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 깜빡하고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숙제로서 풀어서, 다 풀었으면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나중에 제가 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숙제고요. 자, 그래서 일시정지 누르고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하고 할 거라고 이렇게 표시해놓은 부분들, 형광펜 칠해놓은 것들 표시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죠. A fun place. 자, fun 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요. Julie. Julie fun. 서로 연결시키세요. 이렇게 A fun place고요. Welcome to my dream house.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있고요. Having fun is what I like most.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볼게요. 오케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what I like m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말이죠. 내가 가장 원하는 것? 혹시 what I want 아니던가요?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what I want most 해도 되고 like most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는 want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오케이, 자, 뭐 비슷한 뜻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so my dream house is full of exciting things. so 뭐 그래서란 뜻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게 원인, so 뒤가 결과입니다. 자,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so를 쓰고 싶지 않다면 여기 so를 지우고요. so가 반드시 없어야 돼요. so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because를 넣어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학생들이 because하고 so 다 들어있는데 틀린 문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둘중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because having fun is what I like most, 쉼표, my dream house is full of exciting things.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고요. so 뒤에 결과가 왔다면 거꾸로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이렇게 원인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케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네, 드림하우스는 full of exciting things, 즐거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환영한다는 얘기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줄리가 funhouse니까 아니나 다를까 having fun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Having fun is what I like most. So, my dream house is full of exciting things.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몇 가지 설명할 거 잠깐 볼까요? 자, 여기에 동명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있어요. 관계대명사 what,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예, the thing 앞에서 많이 설명했던 거죠. the thing that이라든지 또는 뭐 the thing이 사물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The thing I like most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자리에 올수 있는 건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생략과 that과 위치 세 가지. 하지만 the thing을 사용했을 때는 w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what은 쓸 수가 없어요. what을 쓰고 싶다면 the thing을 포함시켜서 the thing 없애고 what만 써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so는 뭐 설명 다 했습니다.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 full of라는 표현 나오고 있죠. 가득 채워진, 같은 표현이 filled with이라고 했었습니다.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져 있다. 그다음에 여기 exciting도 중요해요. exciting. 가만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만하네요. 둘다 형태상 똑같이 동사에 ing 붙인 거죠. 근데 얘를 보고는 동명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얘가 동명사인 첫 번째 이유, 동명사인 첫 번째 이유. 이게 해석상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요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Having fun is.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s,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세 번째 이유는 what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 했을 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이건 동명사고요. 반대로 이 exciting은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앞에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excite가 흥분시키다, 신나게 만들다인데 여기다 ing를 붙였을 때 동명사로서 신나게 하는 것 이란 뜻이 될수 있지만 신나게 하는이라는 형용사로서 쓰이고 그거를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현재 분사로서 현재 분사란 말은 동사가 형용사 되었다는 얘기니까 어떤 시 되었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렇게 thing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신나는 것들, 어떤 것들, 신나는 것들.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자리에 excited 같은 게 사용되면 틀렸다는 거예요. excited가 오면 절대 안 돼요. 저 앞에 보면 여기는 주어가 I였죠. I. 그러니까 이때는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ED형인 PP형이죠. PP형. 과거 분사. 과거 현재 분사가 아니고 과거라고 안 쓰면 안 됩니다. 과거 분사처럼. 뭐 분사라고 불리는 것도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다 형용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고요. 형용사 앞에 비동사 붙여서 신나느니 신난다가 된 거고요. 얘는. 반대로 여기엔 things를 꾸며줘야 되죠. 사물이죠. 어떤 사물.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 했어요. 근데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감정을 가지게 하는, 감정을 가지게 하는 이라는 거. 신나는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것들. 우리말스럽게 하면 신나는 것들. 주의하세요. 오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하기로 했던 동명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뭐 알다시피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명사처럼 사용한다는 얘기는 암만 길어봤자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다 이런 거 예를 들을게요. 자전거를 타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다를 말을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바꿨을 때 얘는 그것이죠. 암만 길어봤자 그것. 그래서 뭐 그것은 재미있다. 그다음에 나의 취미는 그것이다. 그다음에 나는 그것을 즐긴다. 그것이 어떻니? 뭐 이런 거 4개 볼까요? 일단 기본되는 형태인 it is fun, 뭐 interesting, exciting 해볼까요? exciting. 그다음에 my hobby is it. 그다음에 I enjoy it. 그다음에 how about 뭐 제안할 때 쓰는 거죠. How about it? 그거 어때? 자, 이 자리에다가 먼저 자전거를 타다의 기본 형태가 ride와 bike죠. 여기다가 자전거 타는 것요 의미를 하고 싶으면 방법이 ride a bike도 있고 또 아까 했던 투구 아이고 ride a bike 하면 안 되죠. Riding a bike. 이게 자전거 타는 것이 뜻이 된 거죠, 지금. 근데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었어요. 그쵸. To ride a bike. 두 가지 다 자전거 타는 것이 될수 있어요. 우리 지금 동명사 수업하고 있으니까 이 형태를 it이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재미있다 되니까 이 자리에 Riding a bike is exciting.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의 취미는 그것이다. 이 자리에다가 나의 취미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미리 예상이 다 되죠.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Riding a bike.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나는 그것을 즐겨요 라는 표현. 이 자리에다가 이거를 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이딩은 잘못 썼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그것은 어떤 니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How about riding a bike? 자, 몽땅 다 it이 들어가 있었던 자리에 riding a bike를 다 집어넣었어요.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동명사는 누가 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it이 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빽빽해서 부분이 좀 어려운가요? 뭐 이렇게 짝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것들. 자, 이 자리에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에요. To ride a bike is exciting. 똑같죠? 그렇죠?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to 부정사가 주어인 거, 뭐 동명사 주어도 길긴 길지만 to 부정사 주어인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기니까 너 뒤로 가라. 좀 이따 뒤로 보내줄게 하고 가짜 주어, it을 여기다 쓰고 이 자리에다가 진짜 주어를 이렇게 붙여요. It is exciting to ride a bike.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동명사 주어일 때는 가주어, 진주어를 안 쓰는데, 사실 쓰긴 쓰는데 나중에 배우고요. 어쨌든 to 부정사 주어일 때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나 It is exciting to ride a bike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y hobby is 이 자리에다가 to ride a bike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동사가 enjoy예요. enjoy는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를 가질 수가 없고 동명사만 할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다라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자전거 타는 것? 뭐 riding a bike도 되고 또 얻어도 된다? 응? To ride a bike 그거 되잖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enjoy가 목적으로서 이런 to 부정사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근데 아까 전에 거꾸로 만약에 자전거 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면 또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게 원투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want가 내 뒤에 왜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 있지? 난 to 부정사 와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진 애들도 있고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 애들도 있고요. 또 아까 뭐저 앞에 설명했던 like처럼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try처럼 try 같은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느냐, ing형의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try의 의미가 바뀌고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오케이, 정리하면 이 녀석은 이 형태는 안 되고 이렇게 됐다. 왜 want는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목적을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동사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 그래요. 무엇을 원하니? 자전거 타는 것을 원한다. 근데 이렇게 즐긴다 됐을 땐 I enjoy riding a bike 해야 되는군요. 무엇을 즐기니? 자전거 타는 것. 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친구. 이것도 이게 여기 앞에 있는 about을 보고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 이것도 to ride 해도 뭐 자전거 타는 것이니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to가 to 부정사의 to도 있지만 전치사의 to도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쓰면 마치 전치사가 연달아 두번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좀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만 가능하다. 그래서 동명사는 이렇게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뭐 전치사 뒤에는 그럼 to 부정사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to 부정사도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 있으니까 뭐 to 부정사든 동명사든 뭐뭐 뭐 동명사 있는 자리에 여기 뭐 라이딩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to 부정사 똑같이 써도 되는 거냐 하면
안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안될 때도 특히 동사의 목적어거나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무조건 ing 부신 동명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가 좀 있어요. 뭐 want 같이 to 부정사만 가진 애들이 뭐 plan이라든지 plan to do, 뭐 decide to do 이렇게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want to do, would like to do 이런 것처럼. 반대로 뭐 enjoy처럼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 애들 대표적인 거뭐 finish 같은 것들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finish doing 뭐 enjoy do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keep doing 뭐 이런 것들이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좀 되게 힘드니까 지금은 본문에 집중해서 이런 내용 동명사에 대한 것들 ing 붙여서 현재 분사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을 설명한 게 아니고요. 뭐뭐 하는 것 설명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친 김에 캔의 다양한 의미도 그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파트에 나오기 때문에. 자, 흔히 학생들이 캔을 할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능력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캔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없으면 이상하던데. 자, 일단 뭐 다양한 거캔몇 가지 보여드리고요. 뭐 제일 먼저 뭐 간단한 거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있죠. 이거는 요청하는 캔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허락하는 캔이고요.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세 가지. 자, I can swim. 이걸 보고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 능력을 얘기할 때는 캔을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아마 배웠을 텐데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can은 뭐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can하고 be able to가 같은 뜻입니다. 근데 can you help me 할때 이거는 이걸 보고 요청이라고 하거든요. 요청. 예하고 같은 것들은 좀 많은데 will you help me라든지 또는 뭐 could you help me? 또는 would you help me? 이걸 request라고 하는데요. 자, can you help me는 좀 도와줄래? 이런 뜻이에요. 이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요청입니다. 요청. 요청일 때는 can you help? will you help? could you help? would you help? 이런 것들로 바꿔 쓸수 있지. 이걸 be able to로 바꿔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이고, 이상한 거 써놨네. You can eat this now. 너 이거 먹어도 돼. 하고 있죠?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라는 표현은 이거는 허락이라고 합니다. allow라고 해서. permission이라고 해서. 허락의 표현입니다. 허락의 표현일 때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 뭐뭐 해도 된다니까. 뭐,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나요? You may eat this라든지 또는 you could this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어요. 이거 해도 된다라는 허락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빠뜨렸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t can rain tomorrow. 자, 이 뜻이 내일 비가 올 수가 있겠다라는 뜻이죠. 이럴 때를 보고는 추측이란다. 추측. 뭐뭐 할지도 모르겠다. 이때는 같은 말이 It may rain tomorrow.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추측의 강도에 따라서 좀 다른 걸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건 비슷한 느낌으로 뭐한 비가 뭐 수치를 어떻게 딱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뭐비올 확률이 한60% 70% 뭐 요런 느낌이랄까요?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요런 느낌일 때 캔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캔이 바꿔 쓸수 있는 게 다릅니다. 근데 메이 같은 경우에 메이 조동사 메이 할 때도 배웠겠지만 뭐뭐 해도 될까요? 할때 허락의 메이도 있고 그다음에 추측의 메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둘이 같아 보이죠, 마치. 하지만 이때는 could도 가능하고요. could it this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추측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비올 확률이 좀 떨어져 보인다 그러면 메이 대신에 뭐 might 같은 걸 조금 확신이 떨어지는 거, may might 이런 것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하느냐? 가끔씩 어떤 문장 속에 있는 can에다 밑줄 꺼놓고 얘 대신 쓸수 있는 것인 것을 골라라 아니면 아닌 걸 골라라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can도 이렇게 능력 나 수행할 수 있어 해주겠니? can you help? 요청 해도 돼 you can eat this now 지금 먹어도 된다 또는 it can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측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요캔할때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자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할 중요한 건 it 이고요 there 아 요까지 끝났네요 문장 it has a theater in the basement 자 it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있는데 이건 인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라고 하면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앞을 봐야죠 앞에서 나왔던 거 그러니까 뭐 그것은 뭐 지하실에 극장을 가지고 있다니까 저 이건 뭐 대신 왔다? My dream house 대신 온 거죠. 뭐더 드림 하우스 해도 상관없고요. 가리킹, 지칭 찾기라고 합니다. 이런 걸뭘 가리키고 있는지 대명사가. So my dream house has a theater in the basement. 지하실에 극장이 있어요. 자, funny 키워드였어요. 얘는 fun. 제일 먼저 즐길거리로 극장, 지하실에 극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has a theater 어디에 in the basement. 그 다음 문장, There, I can eat cookies and enjoy my favorite movies. 까지죠. 자, 거기에서 나는 쿠키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도 즐길 수 있다겠죠. 자, enjoy의 선생님이 체크 표시해놓은 이유는 이렇게 and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생략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생략.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여기 I can 하고 동사 보이죠? it이란 동사. 근데 좀가 여기 똑같이 I can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동사 원형이잖아요. 저 뒤에 가면 달라져요. 이게 병렬 구조에서 생략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까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병렬 구조에서 생략이 지금처럼 뭐 I can 같은 게 생략돼 있을 때는 뭐별 문제 없어요. 동사 원형 쓰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he goes there and meet her 이런 표현이 있다. 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가 거기에 가서 그녀를 만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쓴 문장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meet이 아니고 meet 해야 되기 때문이고 여기에 he가 생략됐죠. 이게 동사 1번이죠. 동사 2번이에요. 병렬 구조에서. 그러면 he가 생략됐는데 이거 3인칭 단수형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meet을 쓰면 안 돼요. 병렬 구조에서 그래서 뭐가 생략됐는지를 신경 쓰는 게 이런 동사의 형태에 어떤 게 오느냐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앞에서 뭐가 있었더라? 뭐 이런 거 있었죠. It will be. It will be wonderful to wake up in the morning. 대충 쓸게요. And listen to the songs of the birds라는 문장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환상적일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 듣는 거할 때. 여기에. and하고 and 나왔죠? 그럼 이게 여기에 형태가 to wake up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 뭐 해야 되는데 to listen to 해야 되는데 여기에 to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자리에 listen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니 했을 때는 to listen하고 listen을 둘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meet이 있으면 he가 생략됐기 때문에 meet 같은 거 써야 됩니다. 이게 병렬 구조에서 생략입니다. 시험 문제 특히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많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enjoy의 형태인데요. 주의하십시오. 지금 뭐 크게 I can이니까 여기에 동사 원형의 형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형태 하시고요. 그다음에 there에 대해서 there는 아까 전에 뭐 there is there라 할 때는 뭐뭐가 있다기 때문에 그때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뒤에 be 동사가 오면 좀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다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두 번째 뜻은 거기에란 뜻이 있죠. 거기에. 거기에 뭐 거기에서 뭐 where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게 뭐 대신 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대어는 뭐 대신 왔냐면은 in the theater 대신 왔죠. in the theater. 지칭 찾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대어 대신에 in the theater I can eat cookies and I can enjoy my favorite movies.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my dream house has. 자, 첫 번째 키워드, 뭐 exciting things에 예로 든거첫 번째는 theater였어요. 두 번째는 게임 룸이 나옵니다. My dream house has a game room. 어디에? On the second 이상하게 써놨네요. On the second floor, 2층에 게임방이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알아두세요. 어디에는 뭐, 극장은 어디? 지하실. 게임방은 어디? 2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My dream house. 뭐 마이 드림 하우스 썼네요. 뭐 이거 대신에 it도 되고 뭐 that도 되고 있습니다. That house has, it has. 뭐, it은 인칭 대명사의 it이고요. It has a game room on the second floor. 2층에 게임방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방 얘기했으니까 자, 뭐 다시 돌아와서 theater 얘기하고 와서 theater에서 할수 있는 거. 디어러가 어디 있다 얘기하고 It has a theater in the basement. In the theater 할수 있는 거 극장에서 I can eat cookies and I can enjoy my favorite movies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층에 게임 룸은 2층에 있는데 할수 있는 거 나옵니다. I can play many different kinds of games there. 거기에서 많은 다양한 게임들을 할수 있다. 뭐 게임 룸이니까 당연히 다양한 거 당연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many different kinds of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통째로 익혀두시고요. 여기에 뭐 kind 추가 설명하면 kind가 친절한 이란 뜻도 있지만 종류란 뜻도 있고요. 종류란 뜻일 때 동의어가 sort란 단어가 있고 복수형 써야 되니까 자 한번 sorts입니다. sorts, sort 이런 단어도 종류란 뜻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re는 뭐 대신 왔냐면은 in the game room이겠죠. in the game room에다가 뭐 2층에 있는 이란 말까지 붙여주고 싶으면 in the game room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있는 게임방에서 룸을 빼먹었네요. 게임 룸 on the second floor. 대충 적었습니다. 뭐 이것도 요 앞에 나왔는 대여는 뭐였냐면은 뭐 in the theater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이까지 붙여주고 싶으면 in the in이 연달아 두번 나오네요. in the basement 지하실에 있는 극장에서 아, in the theater in the basement 지하실에 있는 극장에서 in the theater in the basement I can eat cookies and I can enjoy 됐고요. 그다음에 I can play many different kinds of games in the game room on the second floor. 자, 요거 on 같은 것도 주의하세요. 몇 층에 할 때는 on을 씁니다. 어떤 바닥 위에 있으니까 on 쓰고요. 뭐 그다음에 지하실 안에 있는 할 때는 어디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얘는 in을 씁니다. 뭐 전치사 비워놓고 가끔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In the basement고 on the second floor고요. 이런 것들이고요. 아이고, 갑자기 바뀌었다.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펀하우스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뭐냐? 스위밍풀이네요. 수영장. 올소 나왔습니다. 올소 나왔으니까 이제 뭐, 아, 어느 정도 끝날 때 됐다. My house also has a swimming pool. 수영장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는 부분 나왔어요. 그래서 I want to do fun things. I want to do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ing형이겠어요? ed형이겠어요? 여기 things를 꾸며주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이니까 ing 형태인 interesting이라든지 또는 exciting 같은 것들 ed형을 바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니까 ing형이 현재 분사로서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라 했죠. I want to do exciting things, fun things, interesting things. 그다음에 이번에 with은 세 가지 뜻 중에서 뭐 가장 먼저 배운 뭐뭐와 함께죠. 뭐뭐와 함께 with my friends 어디에서 in my house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I want to do
want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만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doing 같은 게올 수는 없고요. I want to do fun things, exciting things with my friends in my house. You can be my guest. 뭐 해석하면 너는 당신도 나의 손님이 될수 있어요. 이러고 있죠. 자, 요 표현이 아까 캔 설명했는 걸 보면 뭐 당신 나의 게스트, 나의 손님이 될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도 나의 손님이 될 수도 있겠네요라고 뭐 하고 있냐면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추측. 추측이나 또는 뭐 약간 허락의 느낌도 돼요. 추측이나 허락. 뭐 칼로 두부 쓰듯이 뭐다 라고는 할수 없지만 얘는 확실하게 능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건 be able to가 아니고 you may be라든지 you could be 요런 것들이 가능하지 be able to는 안 돼요. you could be my guest, you may be my guest, you can be my guest.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추측이나 또는 그렇게 하셔도 우리 집에 놀러 와라고 허락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 있기 때문에 may나 could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문법적인 거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니까 이제는 넓게 해서 전체 내용을 우리말로 쭉 생각나고 그걸 영어로 쭉할수 있고 그다음 문장마다 주의해야 될 것들 기억하기입니다. 자, 이름은 줄리, 여자아이였습니다. 키워드는 fun, 재미였어요. 그래서 일단 welcome to my dream house, 일단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아까 전에 저 앞에 미농가 걔는 뭐 nature is my good friend 이렇게 시작했잖아. 근데 얘는 having fun is what I like most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가장 원하는 거야, 뭐 want일 수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중요 문법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장 안 끝냈어. so로 붙여버렸어요. 지금 having fun is what I like most니까 이게 원인이고 so. 그래서 가득 차 있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So my dream house is full of exciting things. exciting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fun things 바꿔 쓸수 있고요. fun으로 당연히 바꿔 쓸수 있고요. interesting 해도 상관없고요. fun things. ed만 아니면 됩니다. ed 형태 뒤에 ed가 있는 형태만 아니면 돼요. full of fun things. 그래서 my dream house 해서 theater 첫 번째 뭔가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놓고 재미있는 것을 세개 얘기해. 뭐쭉 얘기하면 theater, game room, swimming pool 세 가지. 먼저 theater 위치 얘기합니다. It has a theater 어디에? In the basement 지하실에. In the theater in the basement 대신에 there 썼어요. 기니까 간단하게 할수 있죠. 지하실에 있는 극장에서 해도 되고 거기에서 해도 되니까 거기에서 I can eat 두 가지. I can eat cookies and I can enjoy my favorite movies. 자, 여기다가 뭐 나의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즐긴다 해도 되겠지만 영화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시청하는 것을 즐긴다니까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watch를 집어넣고 싶다면 오케이. 보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인조이가 딱 쳐다보고 있죠. 너 to watch 하면 혼난다 이러면서 이 자리에다가 watch를 넣는다면 watching의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I enjoy watching my favorite movies. 다음에 이제 게임룸 얘기한다. 2층에 있는. 그래서 my dream room, my dream, dream room이라도 자꾸 dream house has a game room. 어디에? On the second floor. 전치사 주의하라고 했고요. 그럼 거기서 할수 있는 거 I can play. 당연히 play 할수 있겠죠. Many different kinds of games in the game room on the second floor에서 2층에 있는 게임방에서 해도 되고 지금처럼 거기에서 이게 얘 대신 왔다라는 거. 대여가 똑같은 대여가 나왔지만 각각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also 써서 마지막 My house also has a swimming pool. 됐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하고 싶다는 얘기합니다. 부모님과 하고 싶다. 이렇게 여기다 parents 이런 거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하는데 내용 파악에서 친구들하고 하고 싶다 그랬어요. 뭐 마이 패밀리도 아니었어요 얘는. 됐습니까?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You may be my guest. 놀러 와도 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뭡니까? 인바이트 하는 느낌이죠. 초대하는 느낌이죠. 초대하고 있습니다. 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추측이고 가능성이라 했습니다. 걔는.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카드로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야? 일로 와보냈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a fun place, a fun house 할걸 place로 대신 place가 집이란 뜻도 있어요. 재밌는 집, 즐거움의 집, exciting. 이건 뭐 exciting으로 바꿔 쓸수 있겠네요. 어떤 place가 느낍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합니까? 들게 하죠. 그래서 an exciting place, an interesting place, a fun place. ing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줄리였고요. 자, 시작은 환영합니다라는 간단한 말로 시작했어요. Welcome to my house 하고요. Welcome to my dream house 했네요. Welcome to my dream house. 자, 시작은 동명사 주어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so로 연결되어 있다. so 뒤에 뭐로 가, 그래서란 말. 그래서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게 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인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ing fun이죠. having fun is 관계대명사 what I want일 것 같네요. what I want most. 아까 like 했을 때 want로 고쳐주시고요. what I want most. 그 다음 이어집니다. 이제 결과가 나와서 so. 그 다음에 my dream house 나오고요. is full of 나오죠. my dream house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뒤에 is 나오고요. full of. 그 다음에 여기 형태 조의식 하나 있습니다. 신나는 감정이 들게 하느니까 ing exciting things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설명한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있습니까? 뭐이 형태. 이거 to have도 가능하다. to have fun is. to have 쓰면 to 부정사인데 명사적용법이고 이거는 현재 요 ing 형태일 땐 현재 분사자 동명사자 했을 때 동명사다. 어쨌든 다 명사네요. 그다음에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세 가지 옵션 말씀드렸어요.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그다음에 생략. The thing I want most. 최상급 표현하고 있고요. 뭐 요거 대신에 my favorite thing 해도 되겠네요. 같은 의미 전달하고 싶다. having fun is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해도 되니까 my favorite thing도 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so 나왔고요. so 쓰기 싫으면 so 빼고 이 앞에다 because 넣으라 했어요. because having fun is what I want most. because하고 so하고 다 쓰진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my dream house is full of filled with exciting things 했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오죠. Theater. 어디에 있는? 지하실에 있는 Theater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문장 만나볼까요? 그래서 it has죠. My dream house has a theater. 어디에? In the basement에. It has a theater in the basement.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my dream house. 가주어 아니기 때문에 뭐 that 같은 걸로 바꿨어도 무방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뭘 가리키고 있냐? 앞에 나왔던 my dream house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극장, 위치, in the basement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극장에서 내가 뭘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뭐할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할수 있다라는 거에서 일단 there 하고 있고요. I can eat cookies and I can enjoy 가죠. I can enjoy 뭐 my favorite movie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There, I can eat cookies and enjoy my favorite movies. 아, 여기서 좀막 여기 이 문장도 그 설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많이 더할수 있어요. 일단 아까 지금 선생님이 새롭게 설명하는 거 교재에다가 필기 좀 해두세요. 필요하다면. 자, 일단 아까 설명했던 건 대여는 in the theater, in the basement 대신 왔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극장에서였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요거 설명을 빼뜨린 것 같네요. 요거 설명. 자, 그래서 I can eat cookies 먹을 수 있고, I can enjoy my favorite movies. 뭐 요것도 사실은 그 배운 거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표현 방법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먼저 아, 참.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건이 자리에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보는 것을 즐긴다 할때 watch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보다라는 watch를 보는 것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방법은 to watch를 해도 되고 watching을 해도 되는데 enjoy 성격상 watch를 넣고 싶다면 watching의 형태가 와야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캔에 대해서 여기 I can 이제 이게 뭐냐면은 능력은 아닙니다. 뭐 쿠키 먹는데 뭐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됩니까? 뭐 즐기는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수영은 뭔가 배우고 능력을 갖춰야 할수 있는데 먹고 즐기는 건 능력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추측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be able to가 아니고 I am able to it이 아니고 I may나 또는 뭐 could 같은 걸로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능력은 아닙니다.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my favorite movies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배운 문법을 응용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 지금은 이제 favorite이라는 단어를 써서 앞에서 꾸미는데 요런 식으로 이거 관계사를 사용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이란 표현이 가능하고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좀 새로 쓸까요? 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 이 표현을 더 무비즈 해놓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게요. Which I like most. 이렇게 관계사들로 똑같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movies which I like most. Which 대신에 이게 사물이니까 which 썼는데 이거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목적격이니까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다. 세 가지 옵션. The movies I like most로 같은 표현이 된다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배운 문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장. 두 번째 키워드 나오죠? 게임룸 등장시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My dream house has 이렇게 시작했던 걸로 기억돼요. It has 해도 될 걸. 오케이. 그래서 나오네요. My dream house has what? A game room. Where? 전치사 주의해라 했죠? 뭐더 세컨드 플로어? On the second floor. 설명했던 것들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뭐이 정도 주의하시고요. 아까 스펠링 틀린 것 같은데 뭐 세컨드에 대해서 얘기하면 두 번째란 뜻도 있고요. 초란 뜻도 있죠. 1초, 2초 할 때. 초.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2층 전치사 원 쓰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이제 게임 얘기했으니까 게임룸에서 뭘할수 있다? 뭐 많은 다양한 게임들을 할수 있다.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됐던 기억이 나죠. 오케이, 그래서 I can play죠. I can play what? 좀 길었죠? Many different kinds of games. 됐습니까? 거기에서 여기 설명했던 거 태어는 in the game room on the second floor 했고요. 요 표현 많은 다양한 게임들이고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게 sorts 같은 거 친절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찬가지 능력은 아니고요. 능력. 아니고 뭐 가능성 같은 거 추측 같은 거 이런 것에 may나 could로 바꿔 쓸수 있는데 이때는 뭐 can이 좀더 강한 추측과 강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may로 쓰는 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be able to는 아니에요. 그다음 계속해서 자, 세 번째 키워드 등장시키니까 이제 also가 납니다. also. 오케이, 그래서 my house also has a swimming pool이죠. My house also has a swimming pool. 세 번째, fun을 위한, fun한 활동을 하기 위한, exciting한 것들, exciting things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swimming pool 나왔고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I want to do, 나 하고 싶다 이런 말로 마무리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do. 무엇을 fun things 이렇게 해서 fun things fun 대신 쓸수 있는 거 ing 형들 exciting things interesting things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가족과 함께가 아니었어 배운 만득한 놈 with my friends 그 다음 어디에서 in my house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you may be my guest 하고 있죠 되실 수도 있겠어요 능력이 아니라 했어요 여기 나오는 캔들은
오케이, 설명했던 거. 원트는 투두만 좋아해. 하다가 둔데 하는 것 해서 원트의 목적을 하려면 두잉은 안 되고 두가 어떻게 변하는지 딱 꼬라보고 있죠. 두잉 되면 딱 때리겠죠. 난 투두만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얘들 익사이팅, 인터러스팅 같은 ING형들. 오케이, 그다음에 친구와 함께라는 거. 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B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오케이. B 빠뜨리지 않도록. 서술형 문제 같은 거 혹시 시험 친다면 B를 써야지 문장이 완성되는 거, 이런 거 서술형 문제 선생님들이 참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런 거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 마무리됐고, 그렇다면 이제 심화학습 자료 살펴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쭉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Of a place we call to my dream house. So having fun, to have fun is what I want most고요. 이거 둘 중에 고르라고 한 거는 여기에 it이 있으면 좀비라고 하면서 때려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관계사절에는 뭔가 명사가 최소한 한 개는 없어야 돼. 명사가 싹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는 없어야 되고, 뭐 what 대신 쓸수 있는 것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B코드 쓰고 싶으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써야 된다. B코드는 아니고 So my dream house is filled with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full of로 가도 되죠.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끼리 맞춰주고 세모끼리 맞춰주고 filled with 또는 full of 그 다음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니까 ing형.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칭대 요런 식으로 하면 인칭 대명사계 가주어나 가주어라 또는 뭐 비인칭 주어라서 it밖에 안 되게라는 취지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인칭 대명사니까 둘다 되죠. That house, the house, 뭐 it has a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theater였죠. In the basement에 basement도 같이 연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 대신 왔다? My 드림 하우스 대신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는 뭐 대신 왔는지 써달라 그랬죠. 둘다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거기에 서고 또 이게 in the theater죠. 극장에서 I can eat cookies and I can 이 생략됐다 했죠. I can이 생략됐으니까 I can enjoy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watch를 넣는다면 watching이라 했습니다. My favorite 뭐 극장에서 즐길 건 당연히 movies죠. 그 다음에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할수 있는 거, The movies that I like most로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게임룸이죠. My dream house is a game room. 하고 몇 층인지도 연결하자 했습니다.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온도 주의 좀 하시고요. I can play many. 어려운 종류 아니죠. difficult가 아니고, different kinds, sorts of. 당연히 games죠, 뭐. 게임룸인데. 근데 복수형으로 하세요. games. 여기는 단수형, 게임룸. 여기는 복수형. 그래서 대여는 뭐 대신 왔다? 말씀드렸죠? in the game room. 뭐 다, 진짜 다 쓰면 on the second floor라고 했습니다. in the game room on the second floor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벌써 48분 지났네. 또 이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 때리겠죠? 아, 참덜 끝났네. 5분만 했습니다. My house also has us. also 넣어서 아, 이제 끝나는구나. 뭐요 키워드도 빈칸 해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I want to do 자, 일부러 fun 대신에 고르라고 한 거예요. 일단 여기 원래 본문은 fun인데 어떤 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니까 ing형, exciting, interesting things. 그다음에 with my friends, in my house, you can be my guest. 아, 참, 그리고 요 자료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거는 두장 프린트 해주고 나중에는 시험 칠 거라고 쓰지 않고 말로 읽는 시험 친다고 했죠. 첫 번째 준 거, 전번에 준 거에는 필기할 거 필기하고 다음번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뭐좀 어려운 부분 형광펜 정도 칠하는 건 괜찮은데 답을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요 시험지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학습지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수업하다가 생각난 것들에 따라서 조금 내용을 바꾸기도 하니까 설명하는 것들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펀하우스 파트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들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저두 개나 아직 남았네. 그래서 수업에 대한 피드백 꼭 주세요. 수고했습니다.